난 못 보겠어. 아요요요요 아요요요. 먹으면 극락간 당날개 만두? 당날개 만두가 뭐야? 설마 그 당날개 안쪽에 있는 뼈를 빼버리고 저 안에다가 만두 소를 넣어갖고 채워 넣은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만두 피가 이번에 삼성 닭 껍데기라는 거야? 기술 중국 미쳤다. 바치다가 과징금 2억 물었더라. 기웃기웃. 야 미쳤다. 닭껍질 만두? 미쳤다. 이거 존나 맛있겠다. 와. 이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인천이 나왔대요. 저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존나게 맛있다. 싱가포르에서 먹어봤는데 계속 입이 들어간다. 그 정도야? 그럴 것 같아. 와. 닭껍질 만두라.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거는. 부평에 있어? 오. 야. 먹는 그 좀 만드는 방법 알려주네. 이자카야에서 팔아? 진짜? 이자카야는 술집 아니야? 근데 가갖고 당나귀 만두만 처먹고 오면 좀 그렇잖아. 어. 당나귀 안에 칼을 넣어서 돌려서 자른 후에 뼈를 빼내고 저 안에 만두 소를 넣고 닭살이랑 같이 이렇게 확 한입 베어먹었을 때 미쳐버리겠다. 이자카야 가면 꼭 시킨다고? 존나 맛있겠네 이거. 야 이거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 진짜로. 저거 껍질 기름 입안에 싹 퍼지면 바로 그냥 아이고 싸불었다. 그 정도야? 이거 뭐야? 프리메이플? 프리메이플이 뭐야? 메이플인데. 어. 사자 서버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불법으로 프리 미니지 이런 거. 아 프리 서버? 네 프리 서버. 오. 근데 이게 뭐? 근데 후원 뭐 금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아 이 서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보네? 그렇죠. 후원해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받는 거죠. 어. 그니까 한마디로 프리서버 불법 프리서버에 있는 어 그 그런 시스템이네. 그렇죠. BM. 와 프리서버의 BM이라. 불법 맞아. 100만원 하면 놀라운 장비 강화 중소 1장. 뭔 템은 난 뭔지 모르. 메이플 안 해봤어 갖고. 와.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야? 여러분들 나 이해가 안 가네. 약간 그런 건가? 뭐 구글 스토어에서 RPG 1등 게임 이런데 막 리니지 M이나 이런 데에서 짱 먹을 수 없으니까 거기는 지갑 전사들의 그 클라스가 달라 버리니까 억 단위로 저기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먹히는 그런 학고 서버라든지 학고 게임 같은 거 학고 RPG 게임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좀 대장놀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마인드라고 봐야 되나? 야 천다리 역캠방이 아니라 십다리 역캠방에서 대장이 돼보고 싶은. 못 이룬 그 나의 목표를 게임에서 실현하고 싶은 자아 실현을 이런 그 불법 서버에서 자아 실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거지 이거는 한마디로. 아
랄프야 메이플 덕후이냐 월급 메이플에다 쓰나 보네. 이런 비행시. 그러면 여기는 운영자가 신이겠네? 그치? 운영자는 자기 서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이 된 느낌이 들겠네? 자기는 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 메이플의 최강 뭐 말도 안 되는 막 어? 그런 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실제 게임하고 있는 유저 앞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게임 재밌게 즐겨주세요 하면 약간 그 자기가 운영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겠네. 간접적으로. 그지? 그런 거야? 몇 달 운영하다가 다 빨아먹고 런하고 서버 이름 바꾸고 또 그런 식이라고? 이 서버에 사람들 유치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저기를 하겠네. 내가 이걸 왜 하니? 야. 응? 가장 싼 비즈니스 모델이 보니까 지금 10만원인데 20만원이면 내 뽀삐 내 뽀삐에 엔진 오일을 한번 바꾸겠다. 30만원이면 내 뽀삐에다가 타이어를 교체하겠다. 어? 이런 데이터 쪼가리에다가 몇천만원씩 때려붙는 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1년에요. 와, 2천만원. 바로 보셔줄게. 프레스티지 1800, 2000 이 정도 수준이면은 리터급 바이크 하나 뽑겠다. 아, 절대 난 절대 안 해. 저기에 돈스바의 코트 방송에 요풍 쏴야지 부해. 아, 난 진짜 바이크 이번에 저 뭐야 접촉 사고 나갔고 박스 하나 가는데 170만원 들어갔을 때도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아 그래 내가 게임하고 게임이 취미고 그랬으면은 그래, 그것보다 이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 나도 게임 했었어. 모바일 게임 현질에 가면서 15만원인가 했었는데 그 게임 이름이 용구의 전설인가? 뭔지 알지 랄프야? 알죠. 용구의 전설 맞냐? 용구의 전설. 아 용구의 전설 맞나? 용구의 모험? 용구의 모험인가? 어. 그 게임을 한 달간 했었어. 컴퓨터에다가 그 무슨 뭐 LD 플레이어인가? 그거 켜놓고 자동사냥 막 돌리고 하면서. 아 용구 탄생의 비밀. 용구의 탄생의 비밀. 용구 탄생의 비밀. 네. 그거 했었지. 그니까 처음에 한 10,000원 하니까 존나 빡세지니까 이야 이래서 현질하는구나. 30,000원 해봐야지. 빡세져. 빡빡빡빡빡 존나 세지다. 나중에 금액이 더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는 그 금액까지 가려면은 엄청나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거기다 몇십만 원 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접었지 결국. 대가리를 봉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 게임에다 현질했던 것들은 전부 다. 배그에도 내가 한 40만 원 질렀을걸? 디아블로에다가 쏟은 금액, 디아블로2에만 해도 내가 20-30만원 질렀던 것 같은데? 그치, 그동안 살면서 게임에다 현질한 거는 한 300만원 좀 안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살면서 지금까지. 난 많이 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한 거지.
와, 엄지를 저렇게 꺾어? 안그로운 헤어가 뭐야? 잉그로운 헤어. 잉그로운 헤어가 뭐야? 살 안쪽으로 자라는 털입니다. 아, 살에 박혀있는 털이네. 예. 이런 거 가끔씩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되게 속 시원하던데. 아, 살을 파고 저렇게 들어가 버리는구나. 네. 저는 이제 왁싱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아, 그래? 현상이라고 하더라고. 너 왁싱 해봤니? 저 해봤죠. 아우, 들어! 예? 나 지금 안 합니다. 이거 뭐야? 헤이. 홀리 쉣. 스마트폰 키보드가 너무 편해서 컴퓨터를 꺼려하는 특이한 나라 일본. 일본은 완전히 모바일로 가버렸구만. 근데 그건 나도 그래. 나도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있으면 좀 피곤해. 졸리고. 방송할 때 빼고. 내 방송 머신이 된 거야 이제. 컴퓨터는 원래 내 삶의 70-80%를 담당했었던 게 내 PC였는데, PC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는데 새로운 취미가 생겨버리니까 이건 그냥 방송 머신이 돼버렸네. 방송할 때 아니 컴퓨터 앞에 안 앉아있거든. 이렇게나 내가 변했어. 방송할 때 아니 컴퓨터 앞에 안 앉아. 닥쳐. 나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그때 이렇게 그 컴퓨터 학원 다니고 그랬었거든. 그게 유행이었어, 컴퓨터 학원 다니는 게. 자판 그 한컴 타자 연습 뭐 이런 거 있었어. 그걸로 이제 손가락 모양 놓고 자리 잡고 타자 배우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지. 장문 대결할 때 신입사원 대 선배. 이걸 왜 줘? 이게 제일 편한데? 키보드가 그래도 제일 빨라. 이 사람이 잘 못 치는 건가 봐. 나는 그래도 가끔씩 카톡 하다가 내가 막 장문으로 보내야 돼. 솔직히 장문으로 보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 누군가와 싸우게 됐을 때. 누군가랑 싸우게 됐을 때 나는 장문을 쳐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귀찮아. 그래야 컴퓨터 앞에 갖고 바로 PC 카톡 켜줘. 그 다음에 존나 채팅 뒤지게. 여친이랑 싸울 때는 컴퓨터 앞에 가는 게 제일 나. 그래서 말발을 싹 다 쏟아부어 거기다가. 그러나 속 시원해. 답답해. 맞아, 장문 쓸라 그러면. 저 한 500탄 나올걸요? 일본은 이게 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래. 나 500탄 나와. 보여줘? 바로 보여주시죠. 보고 놀라지들 말어. 게임하면서 딸배들이랑 손가락으로 싸운 게 얼만데 나오지. 한컴 타자 연습 말하는데. 한컴 타자 연습?
간다. 뭐해? 이런 비행시. 아, 좀 줄었네. 딱 나오잖아. 500타 정도. 긴 글 왜 해? 아, 알았어. 500타 아니야. 아이고, 뭘 몇 탄지 그 검증까지 해야 되니? 어? 아유, 정말. 이 새끼들은. 애초에 형이 500타 칠 땐 몸무게 60대인 거고, 지금은 손가락까지 살이 기록 졌는데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 알겠다. 호박이들 귀여워. 이런 비행신. 애들 존나 집요하네. 기운 기운. 이 어떻게 보면은 쿠쿠크루가 유튜브의 무한도전이라고 해도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잘 많이 안 봤지만 쿠쿠크루가 엄청 유튜브 1세대 그 크루 이제 활동하는 이런 채널로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그랬었던 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멤버 중에 한 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다 정말. 튀김해준다는 여중생. 뭐야 이게? 아들 왕따시킨 가해자를 만난 아버지가 그 가해자한테 사준 목록들이야. 내 아들 왕따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34만 3천원치. 괴롭힘 당하는 애 아버지가 자기 아들 괴롭히는 애들한테 자기 잘 봐달라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준댔는데 그 새끼들이 저렇게 싹 다 털어간 거라고. 와, 죽여버리고 싶다. 와, 애 새끼들 편의점에서 그 얘네 아버지까지도 우습게 봤을 거 아니야. 와, 개 악마 새끼들.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막 웃으면서. 아, 맞아 맞아. 얼마나 우습게 봤을 거야. 저거 해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개새끼들이 또 괴롭혀요. 심심하면은 어? 야, 뭐 좀 뜯을까? 해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한테 좀 와보라 그래봐 이러면서.
쌍놈의 새끼들. 아휴,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방제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방제? 근데 방제 안 바꿔도 내가 대충 뭐 하는지 다 알지 않아? 그거는 맞아. 그만해. 방제 바뀌기 귀찮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일요일 아이가. 아, 일주일을 정리하는 일요일 아이가.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이 필수인 이유. 어우, 헬멧이 완전히 십척났네. 어, 맞아 맞아. 이게 사고 나고 나서의 그 헬멧의 모습입니다. 그냥 헬멧을 안 쓰고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 에이지브이 피스타 같은데 이게 160만원짜리 헬멧. 헬멧 중에서는 스포츠 헬멧 중에 가장 비싼 하이엔드급인데 이렇게까지 갈린다? 근데 이 헬멧 장비 투자하면서 현타들이 와요. 바이크 장비, 바이크 관련된 그런 안전 장비들 투자하면서 현타가 와요. 아니 씨발 바이크를 내가 700만원짜리 샀는데 어? 아니 어떻게 300만원이 들어간 게 말이 돼? 옷이랑 부츠랑 뭐 이런 거 장갑이랑 헬멧이랑 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사길 참 잘했다는 순간 언젠가 와요. 언제? 사고 났을 때. 예. 네.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로 사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와, 이거 뭔 일이야 이거는? 그냥 대가리 썰렸는데 그냥? 어. 나도 내 사고 났을 때 헬멧 나올 텐데 보여줘야겠다. 나는 뭐 차량 부딪혀갖고 난 사고는 아니지만은. 안 물어볼 거라고? 안 궁금하다고? 알았어, 알았어 안 볼게. 넘어갑시다. PC방에서 인사를 잘했더니 항상 감사 인사하는 모습이 뭐 너무 보기 좋아서 드립니다.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고맙고 기분도 좋아져요. 원래 어제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고민하다가 못 드렸어요. 오늘 계셔서 다행입니다. 피방 손님들 중에서 제일 인사 잘해주세요. 근데 여자 알바한테 이런 걸 받게 됐다. 그럼 되게 오히려 안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네. 뭐냐면은 이걸 약간 남이 나한테 잘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야, 친해지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 나는 왜 번호 한번 안 따여봤을까? 아,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많이 따였는데 번호. 진짜예요. 바닷가에서도 따이고 길 지나가면서 따이고, 예, 후배들한테 번호 따이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로. 네. 후배 여자 3명에서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 한 명 한 명 다 사귀었습니다. 예, 진짜로. 그러고 나서 절천지 원수가 됐죠. 예.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예.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넘어가도록 하죠. 믿어줄게 형, 넘어가자. 그래, 믿어주면 고맙다. 애매한 남녀 사이 총정리.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면 보통 그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 척 하는 거 너무 역겹지 않아요? 내가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보면 이제 알 거란 말이지. 아, 내가 좋아하는지 알까? 아, 모를까? 보통 사람 보면 이제 좀 약간 감 없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무딘 사람, 감각적으로 좀 무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안 돼. 눈빛부터 다르거든. 진짜로 저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번에 알아봐요.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가끔 저렇게 모르는 척 하는 애들은 고백으로 혼내줘야 돼. 맞아, 계속 눈만 쉬니까. 저는 근데 얘기를 해요, 정중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딱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마주치면 전 얘기해요. 그 있잖아, 하지마, 네가 다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네. 예. 예. 당신이 이러저러한 핑계로 그 사람과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일정이 안 맞는다면은 상대방이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긴 뭘 뭐라 해. 눈만 주치면 바로 쌍욕 받고 이씨 빨려나 이러지. 보통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나기 어떻게라도 이성을 잡, 저 일정을 잡는데 시간이 안 된다는 소리는 거절의 완곡한 표현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현타가 와요. 예. 만약에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약속 잡기가 너무 힘든 거야. 서로 쉬는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쉬는 날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내가 주말에 하루 쉬겠다는 얘기를 해보지? 막 고민을 존나게 하다가 그러면서 현타가 와요. 아, 됐어. 나한테 맞추는 거 아니면은 내가 굳이 이럴 필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언제나 일이 1순위. 제가 주말에 쉬려고 한다면은 그건 진짜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없었어. 상대와의 약속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바쁜 사정으로 취소한 뒤 다시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만나기 싫은 겁니다. 보통 미안해하면 다시 약속을 잡으려 노력을 합니다. 상대가 당신한테 특별한 날에 선물이나 편지를 보낸다면 당신은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알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면 당신은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 학창시절 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빼빼로 데이 때. 예. 그 책걸상 밑에 이렇게 그 수납함이 있는데 그게 꽉 차가지고, 예,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 내 이름 적혀있는 캐비넷 같은 경우도 열자마자 막 빼빼로 확 쏟아지는데 나 그거 가져가는데 너무 힘들었네. 조현병이라니.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씨발, 내 과거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조현병이라니. 대훈이 관문대엔 항상 비묻은 인형이 있었지. 형 그거 좋아해하지 마. 그 빼빼로의 고거독이랑 청산가리 존나 들은 것들이야. 아니야. 피곤하면 치자란 씨 발려나. 신앙 동아리에서 전도 당했냐? 너희 세대가 제일 싫다.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도 답이 없거나 나중에 바빠서 연락 못했다고 말한다면은 당신은 그게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두 통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전화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꽤나 그 신임이 가네요. 예.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보통은 좋아하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네. 이거 자체가 다 시발람 누구냐 어디 사냐 개새끼야. 좀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그래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진짜로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게 좋아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혹시 하면서 약간 거기 진지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이랑 멀어질 확률이 굉장히 넘어 그 저기 하니까 그냥 저 뭐야 남이 나한테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나를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됩니다. 근데 형은 왜 코순이들이랑 그래? 왜 뭐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찾은 거지. 디시에서 가장 낭만이 넘친다는 갤러리 유이왕? 유이왕 갤러리가 있어? 유겔이야? 네가 그래서 밑바닥인 거 뭔 소리임? 숙률 좋은데 티어덱 만나도 개뚜까팸 뭔 말이야? 그럼 이렇게 댓글로 막 싸우고 야 병신아 어? 나대지 마 너야말로 나대지 마 어? 난 붙을래? 그래 한번 붙자 이 정도면 귀엽다 귀여워 시원하게 남자로서 남자 대 남자로 붙는 게 아니라 카드로 대결한 듀얼로 대결하는 거겠구만 잘하네 새끼 재밌나 저게 내 친구 중에 진짜 말이 진짜 많은 애가 있다 장난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토하는 수준이라고 귀 아프겠다. 귀 빨리는 스타일들 있잖아. 말을 너무 많이 해. 근데 나는 말 많은 건 괜찮아. 나도 말 많거든. 근데 제일 짜증나는 부류가 뭔 줄 알아? 말 많은 부류 중에? 이 씨발 쓸데없는 말 하는 개새끼들. 그리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는 개새끼들. 존나 싫어. 뭔지 알지? 쓸데없는 말을 해. 전혀 하등 쓸모없는 진짜 너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해. 어우 나 그럼 나 진짜 화나더라. 대화하기가 싫더라고. 난 이제 십정특박으로 얘기해. 야,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그럼 딱 그래. 왜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수화를 배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왜 수화를 배우나 했는데 봉사하다가 농아 친구 사겠다고 걔한테도 말 존나 해야 되니까 수화 배운다더라. 좀 신기했음. 오. 그래? 남자 바람 레전드 암 환자인데 남편이 환자가 항암 치료하면서도 이 여자랑 만나서 그런 관계를 맺고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를 먹었다고 그걸 먹어서 간 기능이 약화돼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결국 죽었다고 항암 치료 중에 외도했다고 암 걸린 와중에
남자 운동 관리의 중요성. 유재석, 김원희, 33살 때. 아, 놀러와 옛날에 참 재밌었는데. 내게 놀러와, 그냥 놀러와. 이런저런 의미하시고 웃어나 보자. 김원희 41살 때, 유재석 41살 때. 운동 전, 운동 후. 흑이세요? 관리 전, 관리 후. 운동 후 팔 힘으로만 외줄 등반. 크으. 모질고 진짜 독한 사람이다. 조금 관리해선 이런 몸매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다. 차승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갈비만 샀으면 완벽했다고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몇 년 사이에 급 늙은 유재석.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최근 유재석 너무 말랐어. 나이가 50이니까 코로나 이후에 확 마른 듯. 밸런스 게임. 애인이 내 친구랑 단둘이 나를 위한 1주년 이벤트를 한 달간 몰래 만나며 준비한 상황. 괜찮다 vs 안 괜찮다. 괜찮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한 거잖아. 그 이벤트가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바다 심해 생물들. 이 사람이 트위터에 올리는 시리즈. 출처가면 더 많은 자료와 살아 움직이는 영상 같은 것도 있다. 이거 뭔데? 개복치인가 봐. 아이고야, 진짜 크다. 이건 심해어 같구만. 이런 게 한 번씩 잡혀서 올라오나 봐. 와. 진짜 미스테리 아니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미스테리 아니야? 심해? 모습 존나 기괴하네. 와, 무슨 진짜 존나 그로테스크하게 생겼다. 그냥 마 살짝 대처가 초장에 쌓아 군침이 쌓았더노. 야, 뭐 내 얼굴이라고? 나 닮았다고? 니네 나랑 영통하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
호빡이 평균 외모 이미 지금 나와버렸는데? 참 이제 에휴 관두자 관두 고양이가 살쪄가지고 CCTV를 설치했는데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한대 아이고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안 먹는 음식. 전통 물타기 그만해라 사악 새끼들아. 니들은 이왕호 선에서 정리된다. 로제 음식. 로제 떡볶이, 로제 찜닭. 로제가 요즘 좀 핫하긴 하더라고. 로제 찜닭, 로제 닭볶음탕. 로제 마라탕. 로제는 맛있어. 맛있는 거 같아. 진짜로. 그리고 내가 어제 먹었던 마라탕 이제 끊을 수가 없어 마라탕은 진짜 마라탕 내가 한 달에 다섯 번 이상 먹을 듯? 제일 많이 먹는 게 마라탕이긴 하다 맛있어 마라탕 불닭 시리즈 안 먹는 사람 절대 안 먹는 거 다 매운 거네? 아 나 마라탕 너무 좋아 마라탕 재료 더럽다고? 마라탕 위생 안 좋지 않나요? 학교 급식에도 마라탕이 나와? 와 존나 맛있겠네 나는 인류 마인드라서 이런 더러운 위생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좋아 이래서 맛있었구나 이 사람들의 피땀이 들어가서 맛있었구나 이런 마인드로 먹어 맛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생각하고 먹어 나는 오히려 맛있어 오히려 좋아 더 먹어줄게 나는 곱창 파동 터지고 막 곱창 뭐 먹거리 X파일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꼼짝 안 했어 오히려 더 먹어줄게 지금이 타이밍이야 사람들이 안 먹을 때 더 먹어야지 그니까 처먹던 거 부어주지 에이 역시 중국인 시미켄 아저씨 아 K 시미켄이라면은 이제 그 저 에로배우시구나 지금까지 출연한 에로영화 총 450여 편을 찍었는데 월 400 정도 그런 프리로 나오시고 나서는 그러니까 첫 데뷔 때 소속사 끼고 이럴 때는 월 평균 400 정도 벌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도 쌓고 프리배우가 되고 나서부터는 월 평균 1200 번다고 원래는 배우가 아닌 바리스타랑 소믈리에 자격증 있는 카페를 창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당시 알바하던 카페에 에로영화 감독들이 자주 왔었다고 수트 입고 서빙하는 본인 몸매와 발성을 보고 계속 꼬셨다고 당시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고 카페 알바 월급으로는 생활이 힘들었기에 고심 끝에 에로배우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공사하는 걸 배웠다 공사라는 게 이제 그 여자들 스타킹이나 양말 같은 걸로 이제 그 중요 부위를 가려놓는 거죠 남자 배우 생식기를 감싸서 실제 성관계를 방지하는 분장이라고 합니다. 배드 씨는 가장 많이 같이 찍은 여배우는 걸그룹 출신 2000년생 최승아. 작년에 40여 편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고. 참고로 최승아는 올해 4월 달에 BJ로 전향하면서 여배우는 접은 상태라고. 그거를 막상 해보면 생식기 주변에 털이 매우 거슬려서 나중에는 왁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근데 또 촬영을 하면 몸이 반응을 해서 발기가 되면 진짜 엄청 아프대 흥분이고 뭐고 거시기가 너무 아파서
빨리 촬영 끝낼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연애는 같은 애로 배우랑 딱 한 번 해봤다. 그리고 일반이랑 딱 한 번 해봤다. 직업 특성상 둘 다 끝이 별로 안 좋았다고. 아, 민도연 아저씨구나. 심의겐.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K심의겐은 이분 아님? 출소했겠지? 일본도 가짜 있어요. 모자이크로 이렇게 해놓고 첫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모자이크 해놓고 이제 그냥 허공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예, 근데 그게 정말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건데. 예. 하는 척을 한대. 우리 때